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좀 먼저 듣는 게 생소할 것 같습니다. 분향소에서 이열 왼쪽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예언의 얼굴이 바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목걸이 예언의 얼굴을 걸고 보시는데요. 오늘이 13일 단식 날짜가 지나가고 있다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상규명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애들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렇게 867일 지나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복귀를 끊고 이 무더위에 이렇게 참 애끓는 아픔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나서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 참 송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 회의에서도 보고를 듣고 또 전심 시간에도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이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제 마침 그 윤호중 정책위 의장을 선임을 하고 이제 당직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원내 대책에 머물렀던 것을 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저도 참이겠지만 이제 최고위원 한 분을 정해서 세월호 대책위를 우리 당 차원에서 당 대표 지휘 아래 새로 이제 원내 대책에서 당 대책위로 옮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해수 위원장이 또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야 3당이 잘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아까도 제가 야 3당 가운데 국민의당 대표이신 박지원 대표와 또 신상정 정의당 대표님 만난 자리에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3당 공조를 잘 해서 이 국회 대책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 아버님 이제 단식을 좀 멈춰주시고 저희를 믿고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이도 아빠가 또 참 더 이상 이렇게 몸이 상하시고 하는 걸 하늘에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같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어느 분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하는 제일 야당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백남기 정년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피해받고 추행당한 이 정부로부터 그 생명을 그 철폐에 여기가 가서 추행당한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방제에 기대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저희들 마음에 어른들 추적하게 주신 말씀도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예은이 말씀을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은이 하나만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또 예은이 아빠로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 여러 분 함께 계시지만 저는 250명 우리 모든 아이들 예은이와 똑같은 제 아이들이고요. 또 전체 303의 희생자들 다 똑같은 제 가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원래 TF로 되어 있는 것을 TF로 전환하시겠다는 것 분명히 저희 요구사항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후에 TF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집단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시에 요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매우 모호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국단적으로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저희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걸 잘 알죠.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항상 바뀝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개인적인 의지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은 그렇게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왜 그것이 당 차원의 집단적인 노력과 시도를 연결되지 않을까? 왜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머무를까? 제가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굳이 뵙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과연 추미애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여기로 보낸 그 이유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네요. 그 답이 나오는데 좋은 것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 당 대표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또 저희에게 주실 답을 조금 더 확인하고 또 그때는 정말 혈가분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기회가 곧 오리라고 보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이것과 직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저희 요구사항 중에는 분명히 써놨습니다. 9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요. 9월 안에 이 문제를 현재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위원장이 나오고 계신데요.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임명무실에 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별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조사위원회 이번 특별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안 그대로 원한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있지만 조사권의 한계가 너무나 심각했었고요. 여기에 새롭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아니 그게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또 정부 여당의 방해는 더 심해질 것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기구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저희 가족들이 이런 방법을 포기하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올 수 있고, 그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국회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할 것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9월 안에 있는 데가 해결이 나야만, 그래서 특별히가 살아나고 제한적이나마 계속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특별히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상 조사의 힘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결국 그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9월 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본주의 앞으로 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좀 많은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지금 특별히 프린트를 해온 곳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여의도의 그 해운조합 사무실, 선조협회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 인양 추진단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선체 인양의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받는 자리였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기니까 이걸 일단 해드릴 텐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해수부는 인양과 관련을 해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특히 아무런 계획 없이 인양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 바닷속에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시했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선체위에서는 심각하게 시키고 있고요. 애초에 발표할 때에는 선체위에서는 가장 적게 하면서 미숫자 수습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표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체 정리조차 뻔히 보이는 문제들, 심각한 문제점들이 그 자리에서 보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그냥 백신을 뚝 떼서 갖다 놓고 수습하고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본인들은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고 선체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오늘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선체에서는 당장 못할 정도로 신속하지도 않고 비용, 예상외에 비용 더 들어가고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을 또 강요를 하고 결정했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잘 드리는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당연한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챙겨주셔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 당초의 특정 당 차원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간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 특별히 유인되신 것은 전해철 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이거 최고위에 계셔서 제가 정말 축하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저희 일에 관심을 갖고 해오셨기 때문에 상황 과정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다 든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도움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열어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만큼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인양 추진단도 저희들의 논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것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또 과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에 가서 뽑아서 의원님도 볼 테니까 보시고, 해수부들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러다가 배 한참 도망가서 올라오고 조사도 못하고 끝납니다. 침몰은 받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의미 있는 제안도 해주셨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뭔가 홀가분하게 정말 업어드리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추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처음에 단식 농성할 때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때도 무척 반갑고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동안에 저희가 보기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은 우리 이경우 집행원장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린 특정 입장에서 아까 이제 우리 이경우 의원님들은 9월 말까지 이 지금부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저는 민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미 벌써 조사관들이 한 10여 명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아마 9월 중에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또 저희가 청문회를 골초하게 되는데 더 많은 조사관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제 9월 지나면 저희 특조위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선 시간적 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추 대표께서는 단식 중단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쭉 해왔을 때 이 가족들이 정말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선 거의 늘 이번에 단식 이전이라도 늘 하여간 모든 걸 다 바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큰 부담이 되면서 동시에 큰 힘이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 빨리 이걸 좀 어떻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단식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벌써 우리 13일이고 그리고 제가 뭐 수시로 와서 보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 단식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자면 오늘 저기 그 해수부에서 그 선체를 인양하면서 그 온전한 인양에 모순된 하고 나서 그 여객선을 절단하려는 이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에 그 선체 인양의 목적이 어긋나는 겁니다. 우선 저희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선 미수자의 수습이 제대로 될지도 솔직히 좀 자신이 없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선체가 거의 누더기사에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되면 저희 특조위가 아니라 그 누구와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면한 문제로 우선 제 생각에 특조위의 그걸 좀 준비시키도록 뭔가 국회 차원에서 뭐 좀 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걸 좀 발표했을 때 저희도 반대를 냈고 또 가족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유보했다가 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그 관심도 옅어진 틈을 타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중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텐데 저는 이거 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우선 그걸 좀 중단시켜야 되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상을 훼손이 되면 그건 뭐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울러서 그 선체의 조사의 그 중요성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런 걸 좀 막아야 된다. 급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 제가 하루에 먹을 공개적인 청탁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특조위에서 3차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일찌감치 1차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아주 일찌감치 국회의 청문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1차, 2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이번에 장세규 국회의장님이 계시는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좀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국회 청문회 외에는 다른 곳에서 장소를 빌려준 적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특조위의 청문회는 국회가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국가기구이고 그 국회가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고 해서 외부의 청문회라고 민간의 청문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라도 정말 청탁사항이 국회 내에서 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봐 주시고 국회의장님이라든가 관련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장소를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세월 참사를 국회 내에 끌고 들어와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좀 답을 드립니다. 이런 게 꼭 국회 내에서 국회가 해결하겠다, 세월 참사를 그 의지를 꼭 보여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청문회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석태 위원장님께서 단식 중이셨는가요? 몸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유경근 회장님께서 유족을 대표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자식을 놓친 입장에서는 뭐 살아도 사람 목숨은 아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심정이라는 거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몫인 것이고, 결코 우리 유족분들이 대신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단순히 예은이 생각해서 거둬주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희생을 막을 책무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것이고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희생은 안 됩니다. 우리가 민생 그러는데 그 민생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민생 그냥 입으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안고 싶습니다. 민생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못 살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게 결코 유족 개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또 안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낼 테니까 믿으시고 이제 네,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부탁입니다. 네, 아까 그런 청문회도 정말 말씀을 뚜렷하게 해주셨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는 청문회지 국회 의원이 주인공인 청문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지금 처음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국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단식 중단해 주십시오. 네,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추미애 당대통령과 최고위원들을 믿고 모든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다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니 당 차원의 노력이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표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그 시간까지 오래 걸리도 하지 않으니까 저도 며칠만 더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또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진심 있게 잘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또 저희 말씀도 잘 받아주셔서 정말 빨리 맞추는 걸 원하시면 빨리 결정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믿음 갖고 며칠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